29일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요금제를 확정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 요금제 상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내달 5일부터 5G 라이트와 5G 스탠다드, 5G 프리미엄 등 5G 요금제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요금제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속도가 느린 데이터로 전환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5G 라이트의 속도 제한은 1Mbps며 스탠다드는 5Mbps, 프리미엄은 7Mbps입니다. 여기에 LG유플러스는 파격적인 데이터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6월까지 가장 비싼 요금제인 5G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올해 말까지 매월 데이터 1000GB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이 100GB를 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LG유플러스의 한 발 앞선 행보에 SK텔레콤과 KT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